이야, 내일부터 무진장 춥네. 야, 철수야, 너 어떻게 하냐? 네가 좋아하는 야외 활동 없게, 어? 뭐야, 김철수 어디 갔어? 그러게요? 아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야, 김철수, 너 화장실에 있냐? 아닙니다. 저 수다입니다. 어? 설마, 그럼 교회에서 안 돌아온 거야? 아이, 큰일 났네. 교회 뒤쪽 전기 담장은 지난번 태풍으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개월째 전기가 안 통하고 있지. 다들 교회에서 준비한 특식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담을 넘어주겠어. 내가 감옥 탈출 드라마를 10번도 넘게 정주행한 사람이야. 이깟 담벼락은 아무것도 아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아, 여기 전기선이 끊어졌길래 연결하고 있었지. 철수,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전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 고맙네. 그럼 거기 옆에 무전기에 대고 좀 대신 말해주라. 네, 뭐라고 말할까요? A-3번 구역 탈옥 미수자 발생. A-3번 구역 탈옥 미수자면 저요? 야, 독방에서 한 달이나 했었다면서? 어땠냐? 아, 말도 마, 말도 마. 저긴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철수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있으면 공짜로 밥 주지, 재워주지, 운동까지 시켜주는데 도대체 넌 왜 밖에 나가려는 거야? 야, 너는 형기 다 채우려면 이제 얼마나 왔지? 10년? 15년? 나는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공식적으로 여길 나가는 방법은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남은 세월을 여기서 갇혀 지낼 바에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 빠져나갈 거야. 아씨, 야, 똑바로 좀 뭐야, 뭐 불만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씨, 내 숟가락 어디... 어라? 여기 숟가락이 또 있잖아. 나 탈출한 김철수. 현재까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 교도소에서 겨우 숟가락 하나만 줘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잘 있어라, 멍청이들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아유, 왜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오늘 밤 최저기온은 영하 40도에 이르며 내일 아침까지 2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릴 속보입니다. 강력범죄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고대교도소에서 탈옥수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사람을 보시면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문 밖에 누구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몸이 꽁꽁 얼었어. 멜로랑 담요주가 좋아. 자, 이 따뜻한 차 좀 마시고 정신 좀 차려요. 살겠다.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하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찾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제 발로 찾아와줘서 우리가 고맙지. 에? 제 발로 찾아와요? 그게 뭐... 여기 설마... 경찰서? 2014년 겨울, 한 죄수가 교도소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강한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죠. 고작 교도소 실내에서 입던 얇은 옷과 재킷만 입은 채 탈옥했던 죄수는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수했고 교도소에 죄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 토마토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선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여기 구독 버튼 있죠?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기 저 아래에 있는 종 모양을 한 번 더 클릭해서 활성화시켜주세요. 다음 영상 알림이 올 때까지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 자, 이 영상 같이 보러 갈까요? 눌러주세요. 클릭.